무장공비 느낌인데 일단 순간 딱 이렇게 해서 하고픈 놈들만 하는 거예요. 아, 보여지기식이 강하거든요. 네, 그 기술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행군? 네. 행군. 원래 이제 유명한 게 대한민국 특전사가 천리 행군이 있고, 네. 북한은 삼천리 행군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네. 그래서 아, 천리 행군, 와, 빡세지. 근데 그거보다 3배를 한다니까, 그 우선은, 네, 북한 특수부대 행군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군 종목만 말씀드리면요. 네. 30리 그 산악 그 무장 강행군 그거 있단 말이에요. 네, 10리가 10리가 4km니까 30리는 네, 12km. 예. 네, 12km. 12km를 산으로 해서 배낭이랑 다 메고 1시간 안에 뛰는 거예요. 네. 매주마다 100리 행군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7시간, 100리는 7시간. 근데 행군은 무조건 다 산이요. 북한 행군은 평지 행군 없어졌어요. 네. 김정일이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산으로만 다 하라고. 와. 예. 네. 그다음에 월 마지막 주 있잖아요. 월이 보통 4주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는 다 100리하고 그다음 월 마지막 주는 200리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또 15시간이에요. 시간을 정해 주네요. 예, 있지. 1월 한 뭐 5일인가? 6일 그때 되면 동기 훈련 나가요. 이동 야외 훈련. 예, 한 달 동안 나간단 말이에요. 1월. 그러니까 그 제일 추울 때하고 제일 추울 때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냥 하기 훈련은 7월 한 15일 뭐 중순부터 8일 오전까지. 아 근데 북한은 또 날씨도 또 엄청 우리나라보다 네, 훨씬 춥고 대신 여름엔 조금 낚아띄요 뭐 한국보다. 네? 아 여름엔 좀 시원하네. 네. 그 뭐 대구보단 뭐 낫지 않나. 네 그런 조금 난 그런. 네. 겨울엔 분명 춥긴 더 추울 거예요. 삼천리 행군을 그러면은 1월하고 7월 정도면은 3주 만에 삼천리를 하는 건가요? 한 달인데 한 달에 한 주는 네. 팀 비트? 네 이렇게 되는가? 네 팀 비트. 네, 팀 비트를 파고 네 생존 훈련? 생존 네 맞습니다. 그냥 그런 거 그 굶기도 하고 뭐 네. 그다음에 그 저 뭐야 그 아카시아랑 쌀이랑 끓고 가지고 저 뭐야 네, 연기 안 나게 밥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지. 예, 그다음에 가마 없이 그 저 뭐야 진흙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쌀 이렇게 씻어가지고 종이에 싸가지고 진흙 딱 발라가지고 굽는 거 있잖아요. 예. 한 주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엔 이동 시작한단 말이야. 매일 한 120리 야간에만 해요 또. 무조건 북한군 그러니까 그 무슨 30리 그런 거는 낮에 하는데 100리, 200리, 3000리는 무조건 다 야간이란 말이에요. 비트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 네. 비트를 팔 때 네. 어떤 비트 팔 잠복호라고 그러죠 북한은? 매복호. 매복호. 매복호라기래. 저희랑 말은 똑같네요. 매복호를 네, 잠복호라고. 네. 뭐 정밀장복이 있고 급조장복이 있고 네. 여러 가지 잠복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정밀장복을 파는지 급조장복을 파는지. 정밀장복 같은 경우는 항아리 모양으로 들어가지고 네. 있는 네. 잠복호고 네. 급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이제 나뭇가지들이나 이런 걸로 내가 은신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드는 거고 그건 그냥 위장이죠. 네. 은폐 어떤 장복호를? 그러니까 은폐는 따로 하고 그거는 매복호라고 안 하고 네. 빛, 그 매복호 판다 하면 그거에 이제 말씀하신 단지? 네. 김치통 네, 항아리 그런 식으로 그냥 하죠. 거기서 이제 사실 똥을 준다 원래 거기는 다 가려야 되고 거기서 오줌도 싸고 그렇죠. 그런 게 맞는 거죠. 근데 뭐 그게 그러니까 밤새껏 행군에 가가지고는 날 밝기 전까지 무조건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간평원들이 돌아다니고 잘했으면 근데 들키면 그건 낙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간평원들 돌고는 그 다음에 나와요. 예, 나와서 그냥 뭐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못 나오게 할 때 한 번은 있어요. 아 그거 답답하겠네. 막 쥐나고 막 난리 나겠네. 2등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아, 네. 아 기까고 400리 행군 있잖아요. 그 연속 행군 네. 그 저 뭐야 기까고 삼천리 쭉 하다가 마지막에 400리 딱 남겨놓고는 이틀인데 그냥 정확한 시간 계산하면 36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연속 행군이 있어요. 3주 동안 그 삼천리 하다 보면 사람이 거의 정말 실하지 된단 말이에요. 완전 시들시들 하다가 400리까지 하면 아예 반송장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들어보니까 네? 북한 특전사는 아닌데 이 정도 강도면은 이거는 혹시 정찰조라든지 작전조에 그거는 400리를 36시간 안에 응. 와 그만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북한 특수부대 저 최고는 그 윗단계인 것 같긴 한데 네. 임무를 딱 들어보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아시잖아요, 맞죠? 저희보다도 더 정보는 조금 정보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김신조 사건에 이렇게 넘어왔을 때 김신조가 네. 약간 이런 훈련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보다 행군이 또 오히려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아, 산악을로 해. 그때보다 먹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아이들이 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보다 더 못, 그러면 김신조 때보다 더 못 먹었다 이건가요? 당연히 더 못 먹지. 훈련은 더 힘들어지고. 아, 나 제가 있잖아요. 국정원에 와서 조사받을 때 이 소리 하니까 조사관 그분들이 아직도 기계 안 이기더라고요. 아, 합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는 아들 없니? 이래서 어떻게 살긴 살아요 다. 몇 명 정도 해서 그 행군을 하나요? 한 개 팀 단위로, 조 단위로. 조 단위는 몇 명? 저까지 말하면 그 부대 아는데. 아, 안 그랬다. 그럼 이제 특전사. 네. 우리나라에서는 행군으로 치면 유명하죠. 네. 네. 천리 행군이 400km잖아요. 네. 얼마 만에? 그거부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천리 행군이 왜 생겼냐면은 김신조 그 사람 때문에 네, 그렇죠. 생긴 거잖아요, 맞죠? 네, 네. 그거 우리도 하니까 다시 이렇게 북한에서는 더 심하게 시킨 것 같아요. 아, 네, 네. 하다 네, 서로 경쟁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경쟁 안 하고 거기 딱 멈춘 것 같은데 네. 저 때까지만 해도 이 1시간짜리 거리는 모르겠는데 그 무장산악고부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네. 무장산악고부를 이제 1시간 안에 들어오는 건데 자존심 때문에 한 45분에서 50분까지 들어오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주에 행군하고 뭐 달에 행군하고 이런 건 없던 것 같아요. 그 훈련이 엄청 많긴 많아요.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부대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황병산, 뭐 제주도, 뭐 고등산악, 해상훈련, 천리행군 이렇게 등등등을 나가가지고 계속 네. 거기서 진지를 치고 네. 또 거기서 계속 훈련을 하고 이런 훈련이 있으면 또 이런 훈련을 하고 뭐 네. 해상훈련 있으면 또 해상훈련을 네. 하고 그렇죠. 나가가지고 이렇게 훈련하고 짧게는 뭐 2박 3일 뭐 이거 뭐 정비까지 포함하면 5일 잡고 뭐 일주일짜리도 있고 3주짜리도 있고 뭐 한 달짜리도 있고 뭐 5주짜리도 있고 이런데 특전사는 아까 삼천리 행군 1년 두 번 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2년에 한 번 해요. 어쩌다가 삼천리 행군을 2년에 한 번 한다. 아, 아니 아니요. 삼천리 행군이 아니라 천리 행군을 2년에 한 번. 근데 재수가 없는 그런 지역대나 이런 데가 있어요. 1년에 두 번. 특전사는 그런 행군만큼은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0km짜리 들고 행군할 때도 있거든요. 40km면 그거 빡센데요. 산으로. 그쵸. 왜냐면 저희도 야간이에요, 거의. 아니, 40km이고 산으로 몇 킬로미터? 천리 행군 말고 짧아요. 예를 들어서 50km나 한 70km 정도? 특수부대 하면 뭐 체력 단련하고 뭐 몸 좋고 막 이런 게 힘든 건지 아는데 진짜 힘든 게 행군입니다. 훈련 나와가지고 정말 이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꾸벅꾸벅 주잖아요. 막 환상도 네. 보고 네. 진짜 배고픈 상태에서 계속 걷고 다리 그냥 허물이 완전 다 벗겨지죠. 네. 막 두통 계속 참아가면서 간다는 게 이게 특수부대 하면 뭐 이렇게 뭐 운동 잘하고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진짜로 잘 그건 재밌죠. 몸 키우고 이런 거 재밌잖아. 행군 체력이 또 따로 있어요. 틀리더라고요. 아, 네, 아무리 뭐 내노라는 뭐 이렇게 잘 뛰고 이런 사람도 행군 체력이 완전 틀려. 가끔 가다가 고참이 엄청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좀 힘든 것 같아요. 또 긴 사람들이 잘해요. 그냥 평지면 네. 속도가 보통 7km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산으로 갈 때는 2에서 2.5km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언덕 대기 갈 때 제가 저도 이제 속도로 가봤고 이게 솔직히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특수부대 사실 고생한다 힘들다 이거 하면 사실 행군을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어정쩡하게 쉬어가지고 잠 못 자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빡 하고 쉬자. 딱. 특수부대 중에 진짜 사실 꽃이 행군인데 뭐가 꽃이에요 이게? 아,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행군이. 다 힘들죠.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수영이 힘든 사람이 있고 뛰는 게 힘든 사람이 있고 행군이 힘든 사람이 있고 특수 목적에 따라서 진짜 완전 틀린 것 같아요. 훈련 중에 네. 식량은 보통 비상식량이 가죠. 네. 비상식량을 드시나요? 네, 비상식량을. 이쪽 비상식량. 북한이요? 네. 아니요? 김치뿐만 아니라 고구마도 얻어먹고, 뭐야. 감자도 얻어먹고, 좀. 고기에다가, 고기국에다가. 꿀맛이죠, 뭐.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안 먹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크잖아요. 배불렀네. 그러니까 싫어. 뭐 맛을 다 따지는 거 보니까. 지퍼 먹고, 훈련한다고. 이게 땅을 파고 있는데. 송이버섯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야. 그걸로 송이로 배치했으니까 호박에다가 싸가지고 송이로